이게 지금 고척돔이에요? 네. 지하로 내려오셨나요? 네. 조금 제가 간단하게 공간 소개 먼저 한번 드리고 돌아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우선 이쪽은 지금 저희 아트 보고라고 갤러리 공간으로 저희 지금 강혜란 작가님의 전시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중정마당에는 그 지금 팝업북 전시가 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아트북 열람실이라고 해가지고 15,000권의 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보아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다 돌아보시고 저쪽 반대편으로 가시면은 저희 엄마 아빠 VIP 존이라고 아트북 체험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저희 주로 동화구현 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 계세요? 네, 저희 달마다 이제 한 번씩 교대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체험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얼마예요? 이렇게 다 체험하는데? 여기 전부 다 무료. 전부 다 무료. 아, 무료라고요? 네. 지금 이거 다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무료라고요? 네, 다 무료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가지고 미리 참석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좋은데? 네. 잘 둘러보겠습니다. 아유, 인사드리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우리만 있는 공간이야. 마스크 벗어도 데려와요. 오예. 구경해보자. 가보자. 이야. 어머. 아니, 저 공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이제 아트보고라는 갤러리를 또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아트보고를 모티브로 한 우리 강혜란 작가님의 그 미술 작품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여기선 조용히 해야 된다. 봐. 이 문화와 예술이 한 공간에 이렇게 공존되어 있는 이 서울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세상에. 그러니까. 뭐야, 너무. 쉬, 아, 너무 잘하네. 알았어. 조용히 해야 돼. 알았어. 쉿. 그게 너무 좋지 않니, 로아야? 아, 이쁘다. 오, 여보, 사진 좀 한번 찍어줄래? 그래. 로아야, 이리 와봐. 컴온, 컴온. 남는 건 사진뿐이야. 네. 아빠 봐. 네. 어떡해. 하나, 둘, 셋. 띠가 엄청 많다. 쎄쎄! 아! 맞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여기 진짜 좋아요. 아, 되게 넓다, 뭐가. 엄청 많아요. 워낙 큰 곳이니까, 저기가. 뭐 시대별, 또 유형별로, 뭐 작가별로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그 팝업 그 북들이 한 자리에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진짜 신기했어요. 와! 그래요. 원빈이랑 갈고리 있다. 어디? 원빈이랑 갤고리? 원빈이 있다고? 핑크색 왕관 있어. 아, 왕관. 아, 왕관이랑. 원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여긴 뭐야? 동물원. 동물원. 코끼리는 영어로 뭐야? Elephant. 사자. Lion. 거북이. Turtle. 악어. Alligator. 코뿔소. 코뿔소. 정답. 코뿔소. 정답. 코뿔소. 엄마. 애들, 엄마, 아빠. 나 저기 가고 싶어. 저기 가보고 싶어? 저기. 저기 가보자. 저기. 불빛이 나는데. 그래.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 자료보고라는 그 열람실인데요. 그 문화 예술 관련 서적만 사실 15,000권이 더 있긴 하겠는데 한 15,0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보면은 애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엄마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약간 배워가는 것도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막 뛰어다니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해야 되는데 저 봐봐. 정서에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지. 로아야, 이리 와봐. 만져도 된다? 와, 이거 엄청 멋있어, 봐봐. 저건 진짜 어른이 만져도 좀 신기하더라고. 되게 잘 해놨다, 근데 진짜. 우와, 우와. 응? 뭘 봤을까? 아빠, 책 다 읽었으면 이거 접어놔야지. 어, 알겠어. 미안해. 아빠가 정리해줄게. 아까 아침에 정리. 너와 말이야, 맞아. 그대로. 그래, 이게 똑똑하네. 우와, 이거 봐. 나 엄마 이거 갖고 싶다. 안 돼. 왜? 엄마는 왜 다 안 돼? 왜 엄마는 다 안 돼? 어? 어? 우와! 나한테 왔어! 왔어! 어머,
하길래 야구 경기 보러 가는 줄 알았어. 여기 웬 책방이야? 너무 좋지 않아 언니? 일단은 언니 여기서 놀래면 안 돼. 더 좋은 게 있어. 일단 따라와봐요. 나침마 예뻐? 응. 너도 예쁘다. 가족들끼리 오기 너무 좋아. 형부 무조건 모시고 와야 돼. 일단 주차하기가 좋아서 너무 좋다. 주차 너무 좋지. 야구 시합 없을 때 고척돔 주차장은 진짜 광활한 벌판이지. 여기가 아트북 체험점인데 일단 들어가 보자. 엄마 아빠 VIP존인데. 여기가 아까 내가 눈여겨본 데인데. 야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 강추입니다. 아, 저 공간은 이제 부연동화 선생님께서 동화 읽어주고 부모님들은 그 뒤편에 이제 카페에서 책 읽으면서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케이크도 먹을 수 있고 하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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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엄마 아빠의 구세주. 예. 어린이 책이 가득 있죠. 네. 네,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놀면서 책도 보고 우리 친구들 동화도 여기서 함께 들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 한 편 들어볼까? 우와, 너무 여기 앉아보자. 자, 우리 친구 여기 앉아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토끼 아니길래 토끼. 그렇지, 아빠한테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사실 엄마한테도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다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나가주셔도 돼요. 네. 예? 선생님 하는 동안 다른 책들 보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그러면은 공간이네요. 그렇지요. 백설공주 말고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걸로 해주면 안 되나요? 길게요? 예, 예. 많이 길게. 야, 진짜 VIP 됐다, 이거. 우와, 카페 있어. 카페.